근데 이분을 이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합격을 하고 이분은 이제 불합격을 한 거죠. 어제 어떤 그 수업 끝나고 이제 합격하신 분이 이제 뭐 찾아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축하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분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던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기억해요. 수업 때 이제 늘 같이 다니시던 분들이야. 원래 친분이 있던 건 아닌데 여기서 친해진 거죠. 근데 이분을 이제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합격을 하고 이분은 이제 불합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왔던 건 아니고 왔다 만났어요.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좀 그 기가 죽어 있던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거라는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대학도 보면요. 대학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 갈 때 그때 뭐 재수를 하고 싶은 경험도 분들 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변에서 그 많은 어떤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은 재수를 안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좀 쪽팔려서였어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랑 동갑인 애들 그리고 나랑 그런 애들보다 1년 뒤쳐진 게 너무 창피하고 좀 너무 굴욕적이어가지고 그냥 재수를 하는 게 더 굴욕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다 그 완전히 누군가 그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대학 가면은 뭐 휴학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하고 뭐 자기 보기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나이 몇 살째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대학에서 다 인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3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 1년 차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거든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공무원도 지금 무슨 뭐 1년 먼저 됐느니 안 했느니. 작년에도 그 감사직 그 차석방에 난 너무 개인 얘기지만 아무튼 이 친구도 이제 대학 그거를 졸업을 안 하고 막 가고 싶어 해서 나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1년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1년 일찍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물론 굉장히 크죠. 지금은 합격이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굉장히 큰데 아무튼 나중에 합격을 하면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혀 대학이랑 똑같아요. 대학보다 더 심해요. 대학은 4년 다니고 말지 공무원 20년 할 거잖아. 2, 30년 할 건데 2, 30년 할 때 나중에 뭐 1년 들어왔느니 뭐 1년 늦게 들 진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늘 나는 게 이 양반 보십시오. 이 양반 그 공부 10년 했지 않습니까? 공부 10년 했잖아요. 그때는 뭐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어요? 10년 후에도 여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0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예.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한 2, 3년만 해도 사람이 진짜 소심해지고, 정말 피폐해지는데, 그러면은 자기 동기들은 자기가 딱 드디어 됐어. 사실 이 기간 동안 된다는 보장이라도 지금 산지, 보장도 없는 거야. 보장도 없는데 그냥 하는 거야. 딱 자기 됐을 때, 그때 이제 자기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은 이제 부장검사야. 자기는 초임검사인데 하늘과 땅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대통령이잖아. 이게 아마 일찍 붙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어디 법률사무소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 지금 변호사 하고 있을 텐데 진짜로 뭐 여기는 이제 뭐 너무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몰라도 그게 다 개개인별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무원도 몇 년 해보고 또 이제 시험 붙고서는 거의 이제 한 17년? 뭐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 시간을 이제 돌아보면은 그 사이에 정말 붙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잘 안 됐던 것 같은 친구들이 잘 되기도 하고 뭐 잘 되는 애들 계속 잘 되기도 해요. 그건 정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되시면은 진짜로 내가 윤석열인가 보다. 내가 나중에 진짜 엄청나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한번 했나 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믿든 안 믿건 어차피 확률은 50%거든요. 어차피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간에 한번 다시 이제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